어? 혜원이 솜사탕인가 싶었더니 솜사탕을 똑 닮은 헤어스타일. 반려견 모모랍니다. 바람 따라 나부끼는 털. 이 아주 매력적인 남자, 아니 수컷. 그런데 모모 옆에 또 모모가? 분신술이야 뭐야? 이 녀석은 또 다른 반려견, 니모. 모모 니모 구분도 끝났겠다. 이 귀여운 녀석들, 아니 사랑스러운 이 부부의 문제는 무엇일지 알아볼까요? 그런데 아니 언제 봤다고 이러는 거죠? 모모야, 너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니? 아니 너 와이프도 있는데 안 돼 이 자식아, 안 돼. 얘 엄청 핥았는데? 네. 이모한테 있으면 엄청 핥아. 얘는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에이 하다 말겠죠. 설마. 얼굴도 그냥 침범벅으로 만들거든요. 얼굴 누워있으면. 설마 설마 했는데 멈출 줄 모르는 모모의 저돌적인 핥기. 모모 니모의 진짜 문제는 대체 뭔가요? 아, 진짜 좋아한다. 네. 엄청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저희가 나가면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네. 또 다른 아이들로 또 바뀌는. 네? 모모 니모가 바뀐다고요? 집에 사람이 없으면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엄마 갔다 올게. 혜원이는 어린이집에, 맞벌이인 부부도 출근을 위해 모두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모모 니모. 과연 어떻게 바뀔지 관찰 카메라를 설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도 주방에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녀석들. 잡았다. 거기 누구? 고모? 니모? 이모? 고모? 누구야? 아이고 니모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얌전하던 니모는 어디 가고 하나하나 고이고이 이파리를 떼어내는데. 보호자님 출근 10분 만에 허브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질세라 아내 니모 앞에서 힘자랑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모모. 남편 따라 니모도 합세. 위에 모모가 있다면 아래엔 니모가 있다. 녀석들 정말 천생연분입니다. 좋은 승부였어. 그렇게 부부의 난장 파티는 끝난 걸까요? 끝은 무슨, 무언가를 꺼내들고 물고 뜯고 심지어 먹기까지 하는 부부. 그렇게 보호자님 출근 30분 후에 상자님도 사망하셨습니다. 유다희. 1시간여의 사투 끝에 화분과 상자를 차례로 끝장을 낸 후 녀석들도 지쳤는지 휴식 중인 모모니모. 그런데 그것도 잠시. 준비됐어? 오케이, 또 한 번 놀아볼까? 이번엔 모모 위, 니모 아래 쓰레기통을 상대로 제대로 한판 승부를 벌이는 이들 부부. 내가 볼게, 여보 나와봐. 내가 해볼게. 딱딱딱딱딱딱딱. 자빠져, 자빠져. 니모 사전에 포기란 없다. 지친 남편을 위한 아내 니모의 필살적인 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철옹성의 쓰레기통일지 무차별 공격인 니모일지. 단 49초 만에 쓰레기통의 KO패. 여러분은 니모의 현란한 오른발 공격으로 속을 훤히 드러낸 쓰레기통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계심. 이야 저걸 연해요. 쟤네 보통 애들이 아닌데? 승리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는 부부 도적단의 쓰레기통 해체 쇼쇼쇼. 보호자들이 먹은 과자 봉지며 막내 동생 혜원이의 기저귀까지 골고루 꺼내 보여줍니다. 니모. 예. 루아. 에이. 루아. 안 돼. 저 누가 그랬어? 에이. 어? 제발. 루아, 루아. 루아, 루아. 루아. 어? 저 누가 그랬어? 어? 루아. 루아 봐. 니네 루아. 저 누가 그랬어? 엄마. 어? 이거 누가 그랬어? 일로 와. 어? 어디가? 어디가? 앉아. 앉아 너도. 앉아 여기. 배는 왜 내밀어?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어? 하고 쳐 안 쳐? 말도 안 들어. 허허.
로아. 야, 여자 보호자님 한 포스 하시는데요. 뭘 잘했다고? 어? 뭘 잘했다고? 이것들이 아주. 가족이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도 너무 달라지는 모모와 니모.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건가요? 아마 그게 처음 시작이 화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애들 데리고 오기 전에 죽은 요만한 죽은 화분이 있었거든요. 베란다에 놨는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둘이 그 물고 있더라고요. 물면서 둘이 뛰고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새끼 때 한 4개월 5개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부부가 함께 처음 반려견을 키우는 만큼 수개월에 걸쳐 입양 준비를 마치고 모모를 입양한 가족. 그로부터 2개월 후 니모까지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모모 니모 사이가 좋은 건 천만 다행이었지만 가족이 외출 후 벌어지는 사고는 니모까지 더해져 배가 되었죠. 환경이 다시 바뀌었는데도 집이 바뀌었는데도 또 이제 점점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런 건 치우면 되는데 닭변은 솔직히 일반 쓰레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때도 정말 논 거를 깜빡한 거죠. 근데 혹시나 얘네가 막 목에 걸리진 않을까 그래서 병원을 갔었거든요. 하, 진짜 자주 그러니까 10년 감 썼어요. 얘네가 이제 어떻게 잘못해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오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많이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전기가 제일 위험하죠, 전기가. 불날 수도 있으니까. 애들 감전되면서 불날 수도 있으니까. 전기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닭뼈에 전기선까지 위험한 상황도 많았다는데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 특별히 제작을 한 거거든요. 저희에 맞게. 원래는 보통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낮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러면은 애들이 뛰어 올라간다. 안 된다. 그러면서 더 높이를 올려버렸거든요. TV 여기 다이도. 그러면서 애들이 안 그러면은 여기 올라와서 전선 다 물어뜯고 이렇게 보이게 뜯고 그래서 다 전선도 이렇게 안 보이게끔 다 숨겨놓고 일부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제작을 해버린 거야, 아예. 혹시 녀석들이 다칠까 특별 서랍장까지 맞추고 외출할 때마다 방문을 닫고 쓰레기통까지 숨겨놓는 등 노력을 해왔다는데요. 하지만 바쁜 출근길, 미처 챙기지 못한 날에 어김없이 벌어지는 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혹시 활달한 녀석들이 심심해서일까 산책도 열심히 시켜주고 있다는 보호자. 그런데 산책을 하는 건지 경주를 하는 건지. 아무튼 녀석들이 뭐 좋아하면 된 거겠죠? 산책 후 돌아와 오늘 모모 니모의 먹잇감이 된 쓰레기도 싹 비우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여자 보호자와 혜원이도 마트 가고 없는 상황. 설마 그새 사고 치진 않겠죠? 그렇게 10분이 흐르고. 역시 일단 현관은 이상 무. 왜 그래?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사고 치지 않은 모모에게 상을 주려는 바로 그 첼레. 뭐 먹었냐? 볼을 찌르는 강렬한 모모의 입냄새. 그리고 불길한 누런 입. 뭘까요? 흔적이 없어요, 물고 간 게. 입은 노랗고 지울 뜯었어. 흔적인데? 여기 있네. 아이고. 모모의 입가를 누렇게 만든 냄새가 강력한 그곳의 정체는? 10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작은 방문이 스스로 열리더니 응? 모모네요. 뭘 하려는 걸까요? 바늘 가는데 실가듯 니모까지 합세. 니모의 현란한 오른발 공격으로 작은 방 쓰레기통도 활짝 열리고 쓰레기통에서 툭 하고 떨어지자 그걸 냅다 입으로 물고 들어오는 모모. 에이, 근데 저게 뭐야? 저 기저귀 아니에요? 뭐야? 똥기저귀 아니야? 누렇고 냄새 나던 그 정체는 바로 혜원이의 똥기저귀였습니다. 그걸 찾으셨어요? 네. 아유, 애기 기저귀 이거. 모모 입 주변에 있는 게 네. 딸인가? 네. 딸인가를 다 먹어버렸네요.
오늘 오전에 모모가 저희 많이 할 거 뽀뽀도 했잖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씻길 때까지. 모모의 열정 뽀뽀 세례를 받은 우리 제작진들. 귀엽다고 저렇게 미소까지 짓고 있었는데 저게 똥키스였다니.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저 정도면 똥냄새가 날만도 하겠는데 안 났어요? 저 손에서도 똥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아직 가세요. 충격적인 사실에 모모가 주변에 나타나면 피하기 바쁜 우리 제작진들. 지금부터 죽음의 키스. 미처 피하지 못한 촬영 감독님을 향한 모모의 전매특허 할기. 에이. 마지막 희생자도 간신히 몸을 피하고 그렇게 한동안 세나게 제작진에게 모모 주의보 빨려. 모모야, 회원이 떡 맛있디? 회원이 떡 먹고 입가에 떡까지 묻힌 모모의 체온은 거품새야. 녀석을 위한 특별 장비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똥냄새를 지울 필살기, 산뜻한 치약으로 마무리해보지 맨. 무슨 하지? 똥냄새를 지우기엔 역부족. 그런 모모 곁에 있어주는 건 니모뿐. 가족이 모두 외출했다 하면 행동 개시에 나서는 모모와 니모. 택배 상자도 화분 이파리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쓰레기통까지 KO시키는 무적의 부부 도적단. 심지어 아이 똥기저귀까지 건드리는 대범함까지.